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 우리 경찰 1차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경찰 1차 시험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형법 경찰 기출문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기출문제 풀이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통 우리 형법 기출문제는 보통 세 가지 파트에서 나오죠. 세 가지 파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 형법은 총 372개 법조문이 있는데 먼저 법조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형법 이론이 있어요. 형법 이론. 형법 이론, 학설 같은 거죠. 형법 이론. 일종의 학설인데, 또 이런 파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판례가 있어요. 판례. 형법 판례. 판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법조문. 그리고 우리가 형법 이론. 그리고 형법 판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특히 최근, 특히 근본, 우리 순경 2018년 1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통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판례가. 그래서 일단 보통 일반, 우리 보통 시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법조문이 한두개 지문. 그리고 형법 이론이 한두개 지문. 그리고 판례가 16개 정도 나옵니다. 16개.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판례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근본 우리 순경 1차 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니까 형법 이론은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은 뭐 문제라기보다는 두개 지문이 나와서 두개 지문. 두개 지문. 자, 형법은 총 20문제죠. 20문제니까 한 문제당 4개의 지문이 있죠. 그러면 총 80개의 지문 중에서 2개만이 출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지문만 출제됐단 말이에요. 78개 지문을 팔라는 거죠. 그래서 2개 지문이 법조문이고 우리 판례는 몇 개? 78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판례가 많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 대제가 판례다. 판례. 판례를 갖다 공부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법조문과 이론, 특히 어렵거 이론이 어렵거든요. 이론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은 별로 안 나오고 우리 판례 암기사항이거든. 암기사항. 판례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암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형법은 또두 가지 책이 두 권이죠. 형법 총론이라는 게 있고 형법 강론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총론 강론. 이게 돼 있는데 총론에서 몇 문제? 10문제. 그리고 강론에서 또몇 문제? 10문제. 10대 10 비율이죠. 그래서 총 20문제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론하고 강론 동일한 비율이다. 참고로 검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총론에서 보통 13문제, 4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강론에서는 6~7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론 비중이 높죠. 그러나 우리 경찰 시험은 거의 총론과 강론의 비율이 동일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온다. 판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총론, 강론이 동일한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도대체 어떤 판례가 나오느냐? 자, 우리가 순경 1차 시험을 과학적 데이터, 항상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 문제를 보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판례 중에서 2000년 기준이죠. 2000년. 2000년 이전의 판례. 거의 없어요. 2000년 이전의 판례 없어요. 우리 판례는 어떻습니까? 1945년 이후부터 계속 나와서 누적된 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이전에 판례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물론 고시, 사법, 변호사, 로스쿨이라든지 뭐 법원 고시 같은데 이런 또 경감부에서는 2000년 이전의 판례, 즉 1980년대, 1990년대 판례도 나오지만 우리 경찰, 특히 순경시험은 거의 2000년 이후의 판례, 이후의 판례. 이게 대세란 거죠. 여러분들은 아, 판례 중에서도 2000년 이후의 판례를 갖다가 유심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후의 판례인데, 자, 그럼 우리 대부분 2002년인데 최신 판례. 최신 판례니까, 아, 최신 판례는 뭐가 기준이겠습니까? 올해가 2018년이면 작년이네, 2017년. 아, 2017년 판례. 이 비중이 어떨까? 아, 세 개 지문이에요. 세 개 지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 판례에서, 최신 판례 지문은 세 개 지문.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섞여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겠죠. 세 개 지문. 그래서 총 몇 개? 78개 지문 중에서, 판례 지문, 총 78개 지문 중에서 75개 판례 지문은 기존 판례 지문이고, 아, 세 개 지문은 최신 판례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 그러면서 박스 문제가 있죠.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는데 박스에 보기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미은 보통 4개나 5개 지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박스 지문이 몇 개 나왔습니까? 7개 나왔어요. 20문제 중 7개 많이 나온 거죠. 물론 옛날에는 뭐 10개 좀 나온 적도 있어요. 보통 6, 7개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 지문. 그런데 박스 지문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 묻는 거.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개수 묻는 거. 첫 번째 뭐 1개, 2개, 뭐 3개, 뭐 4개 이렇게 개수. 이게 제일 어렵죠. 박스 지문에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뭔가? 기역, 니은, 뭐 2번, 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것보다 좀 약간 더 어려워진 거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있어요. 다음 중 옳게 표시된 것은? 그래서 기역 X, 니은 O, 디귿 뭐 디귿 O, 리을 X, 미은 뭐 O 이런 식으로 각 보기가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아, 그냥 개수로. 틀린 것은 몇 개가 있는가? 개수로. 제일 어렵죠? 두 번째, 아, 다음 중 틀린 것만 옳게 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운의 OX. 제일 쉬운 게 이거죠. 대강 우리가 몇 개만 알고 있어도 견주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박스에서 이런 게 몇 개? 뭐, 네 개. 이게 세 개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 주로 이런 것이 어려운 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경감부, 또는 검찰 사무직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경찰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번 시험에는. 그래서, 요것보다 더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앞으로 우리가, 아, 주로 2000년 이후의 판례를 열심히 암기하고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아, 최신 판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비록 세계 지문이지만, 어차피 이게 당당을 잡으니까, 즉, 오투점을 잡으니까, 그리고 박스 7개니까, 아, 개수 문제가 나오면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수 나오면 또 어렵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 또 분석을 또 해야겠네. 그러면 우리가 78개 지문 중에서 최신 판례가 몇 개입니까? 3개 지문이고 나머지 75개는 어떤 판례? 75개 지문의 판례. 이건 아, 제일 중요한 거죠.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요. 각종 시험에서. 알다시피 우리 형법은 있지 않습니까? 순경 채용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금 폐지됐지만 사법 시험 문제가 있어요. 엄청 좋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57회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엄청 많이 누적됐어요.
사법시험 문제, 또 로스쿨 문제, 또 법원 행시 문제, 또 경감부 문제, 또 경찰 승진 문제, 또 해경 간부 문제, 또 해양 경찰 채용 문제, 또 검찰 사무직 799, 법원직 99, 이렇게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5개 지문은 기존에 기출 지문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다는 거죠.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다만 똑같이 완전하게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갖다가 스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출 지문의 지문들을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짜짓기라 가지요, 짜짓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 지문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최하 3년치에서 최장 5년치에 각종 기출 지문을 열심히 암기하고 정리하고 풀어보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여기죠. 그래서 판례 열심히 하겠구나 하면서 2000 이후에 판례 열심히 해오겠구나 하면서 최신 판례도 신경 써야겠네. 그리고 박스 문제 대비하겠구나. 박스 문제. 그리고 기출 지문들 나왔던 이미 똑같이 나오니까 나왔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형법 합격의 고득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기존 기출지문 공부하죠. 반복해서 하면 거의 80점은 무난합니다. 80점. 뭐 최하 75점. 보통 80점 무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다시피 사실 형법의 고득점은 뭡니까? 이 법적 문제. 이게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법적 문제. 법적 문제. 또 최신 판례.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세 개 지문이죠. 이 세 개, 두 개 지문, 다 총 다섯 개 지문이죠. 이걸 해야만이 95점 이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95점 이상은.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가 물론 판례 공부한 거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고 FM이고 우리가 우리는 뭐 기본적 수만 하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80점만 하지면 안 되겠죠. 물론 영어하고 한국사를 잘하신 수험생들은 그렇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보통 영어 한국사 부족하잖아요. 또 한 과목이 또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 형법 나왔어요. 나왔던 게 나오는데 그래서 기존 문제 중심을 하면서 법조문 2개를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최신 판례 3개 지문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최하 90점 그리고 보통 95점 맞고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비록 한국사하고 영어에서 좀 졌지만 부족하지만 형법에서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오늘 기초 문제 강의를 하지만 오래되지도 하지만 나중에 강의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과서 기본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내용. 인과관계가 이런 거구나. 고의가 이거구나. 고의가 부작위 범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교과서의 기본 내용. 특히 형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용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 용어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내용 공부할 때 형법에 대한 법률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판례 기출 판례 지문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심화과정 그리고 마지막 애워쓰면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요거죠 이제 문제 실제 문제죠. 이건 기출 지문이고 이건 이제 문제죠 문제 기출 문제 책은
최근 3년치 기출문제.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야겠죠. 풀어야겠죠. 트레이닝 해야겠죠. 그래서, 아,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아, 나는 그렇습니다. 뭐, 저야 현법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교과서, 대학지로 여러분들 이해시키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대략적이네요. 그리고, 아, 이건 열심히 애우기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애우기 시켜야겠죠. 그리고 애웠던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써먹은 거. 바로 기출 판례 문제를 열심히 열심히 반복이 푸는 거. 이것만이 바로 가장 최단 기간에 가장 적은 비용, 적은 시간. 효율적으로. 형법을 어떻게 한다? 고득점. 사실 뭐 알다시피 학원에서는 뭐 형법 학문을 공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대학에서는 학문적으로 공부했겠지만 학문하고 시험과는 그렇게 깊은 인과관계가 없,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법 가지고 실험할 필요 없죠. 최단 기간에 이렇게 해서 교과서 기본 내용 파악하고 그리고 기출 판례 지문 암기시키고 그리고 문제 풀게 해가지고 이거 트레이닝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단 기간에 가장 적은 비용 적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협업을 갖다가 고득점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의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지피 지금은 100점 100승이다. 기출 문제 적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이런 것이 손자 병법에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그라미 잡고 가장 현실적으로 시험이란 것은 뭐 어떻습니까? 합격이야, 합격. 고득점. 합격. 완벽한 합격. 퍼펙트.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기초문제 알아야겠죠. 알겠어. 우리가 분석을. 이렇게 나온 거, 분석한 거요. 그리고 이 공부 전략.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 아, 우리가 이제 보기로 들어가면, 아, 진짜 이게 맞는가. 그러다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교과서 기본 강좌 한 2개월 정도 학위하고 2개월. 그리고 심화 기출 판례 1개월 정도. 그리고 기출 문제 한 1개월. 총 4개월이죠? 4개월이면 1순환이 되라고 1순환이.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약간 응용된 판례라든지 또 응용된 문제, 과놓은 문제, 꽈배기처럼 과놓은 문제들 이것도 이제 적응해야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 틀 맞추고 그리고 기출 문제 하고 적응을 하시고 약간씩 계속 반복하면서 부족한 걸 갖다가 채워가는 그런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르는 거 있을 때는 그때 물어보고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법은 짧은 기간 내 번개도에 점수가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아, 5개월 공부했는데 형법이 뭐 7, 80점 나왔다 그러면 아 진짜 형법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건 가짜 실력이죠. 진짜 형법의 세계는 엄청 어렵고 복잡합니다. 엄청 어렵고 다만 여러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있잖아요. 문제들 갖다 암기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것 뿐이지 아직 이런 것들은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성실하게 반복하는 공부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지. 그가 4개월 공부해가지고 7, 80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가짜 실력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뭐 날마다 뭐 형법만 공부할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빨리 몇 년 동안 뭐 경찰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짧은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 그래서 이것이 형법 점수를 올리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형법 실력이 아니라 가짜 실력을 꼭 명심하시고 꾸준히 합격 이후에도 이론과 법조문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해야만이 나중에 승진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겠죠.
이건 끝이 아닙니다. 형법은. 형법은 지금 끝이 아니에요.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종의 요령인데 요령 배워가지고 좋은 마음을 알게 되지만 뭐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약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